안녕하세요. 오늘도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토요일이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죠? 이번 주는 그냥 비만 오다가 한 주가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만에 옥상을 왔어요. 비가 장대비가 양동이로 쏟아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부어대더니 제가 어젯밤에 살짝 왔다가 약을 소독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 봤더니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이렇게 저를 반기고 있네요. 정말로 가격도 착하고 꽃도 너무너무 예쁜 베고니아들. 요즘 제가 베고니아한테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가격들이 비싸냐 그러면 아니죠. 마리맘은 소품 사서 크게 키운다고 했잖아요. 이 팝콘 베고니아도 정말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러면 얼마겠어요? 3,000원, 4,000원. 정말 근데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보여주고요. 이 장미 베고니아들도 다 3,500원 막 이런 가격에 들여왔습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 이거는 베고니아 입장이 예뻐서 제가 드린 건데요. 정말 예쁘죠? 정말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잘 클 줄 몰랐어요. 또 우리 집 못난 이 제라들을 제가 반은 베란다에 반은 옥상으로 이렇게 내놨는데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보다 옥상에 있는 아이들이 이 비를 먹고 보약을 먹어서인지 더 달라졌어요. 목대들이 더 짱짱해지고요.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많은 비를 맞았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물렀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어머나! 만져보니까 더 튼튼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마저 남아있는 제라들을 다 옥상으로 끌고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우려했던 것들보다 노지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페추니아도 그 빗속에서 그래도 물르지 않고 잘 있었네요. 그리고 이 사랑초 아주 구근들이 씨앗을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사랑초들이 이렇게나 많이 커져 있어요. 정말 이제 막 꽃을 맺고 꽃을 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장 없는 옥상에서 지들끼리 할 일은 다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초록색에 주황색 꽃이 피고 있는 이 사랑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그 사랑초들을 심어놨는데 이름표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애들은 저도 헷갈리우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화분 하나하나에 심어진 것들은 전부 국화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심어놓은 애들이에요. 정말 예쁘죠? 국화 외목대가 드디어 7개가 성공을 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화분에다 외목대로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아우 마리맘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가 꽃자랑이 숨 넘어가. 이거는 핑크 비댄스예요. 제가 노랑 비댄스 겨울에 4,000원짜리 사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그냥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핑크 비댄스도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3,000원, 3,500원.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카랑코에도 제가 그래서 더 튼튼하게 크라고 밖으로 다 빼놨어요. 그 옆에다 이제 노랑 비댄스도 조금 삽목해놨는데 요번 장마에 걔는 조금 힘들어하네요. 안타까워요. 패랭이들도 제가 전부 삭발을 했는데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들이 다시 찬바람과 동시에 이 꽃들이 이제 가을이다 이러고 올라오나 봐요. 제 장미허브 이제 그 삽목판에는요 장미허브들이 잔뜩 있는 거고요. 카랑코에 같은 경우도 제가 화분에다도 심어보고 막 여기저기 심어봤는데 텃밭에다 심었다가 가을에 옮기는 게 아주 튼튼하더라고요. 대모루 한 포트 미래클 정원님한테 이렇게 한 포트 나눔 받아가지고 정말
정말 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다른 색깔도 골고루 제가 심어놓은 올 거예요. 그때는 또 제가 데모로 노랑도 예쁘고요. 막 이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와, 블루 피쥬니아 우리 여름 내내 노지에서 이러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막 물를까봐 계속 커팅을 해줬는데도요, 저렇게 실세 없이 꽃을 피워주고, 이거는 흑진주 페추니아인데요, 이것도 실세 없이 꽃을 피워줘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특한 애들. 제가 많이 막 이렇게 손질하지 아니하고 옥상에다 올려놓은 애들인데도 생각보다 뜨거운 햇볕에서 잘 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손보고 막 예쁘게 할 수는 없는데 잘 커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이 못난이 좀 보세요. 레티지아. 우리 그리고 당이는, 이거 누단데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꼭 냉해 입은 애가 태어난 것처럼 못난이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풍물시장에서, 2,500원 주고 사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튼튼하고 물러지지도 않고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더더더더더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당에는 물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 서울엔 어머나 이렇게 예쁜 짓을 자구를 그냥 빙 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더라,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가, 근데 요번 비로 물은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바구니에서 망사 덮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아르제, 이거는 밥그린. 밥그린이 이제 가을이 오면 빨갛게 물이 들겠죠. 근데 물은 지금은 요번 비로 많이 뺐네요. 레드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물을 다 뺐을까요? 정말 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뻤답니다. 마디 봐도 그냥 새빨갈 정도로 핑크가 진했는데 일단 물은 다 뺐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고 그러고 나면 조금 좋아지겠죠. 근데 다육이는 자랑할 만한 게 그닥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더 밖에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아이들은 집으로 제가 모셔다가 베란다에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집 마디바, 저 마디바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마디바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참 키우고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가 뭐더라? 가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정말 답답하고 환장하겠어요. 다음에는 다 이름을 다 기억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못난이들이에요. 못난이들 우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